우선은 저 뒷바퀴를 빼고, 안에 브레이크로드 조정하고, 유어오일, 휠타 교환하고 나서 이제 또 연료일타, 연료통도 오른쪽 거 구멍이 나가지고 그 한번 교환을 하겠습니다부터. 그리고 나서 엔진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주문해 놨으니까 이제 휠타하고 연료일타 조합하고 이제 연료 모터, 전기 모터를 교체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원래 편편한 건들이 다 알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디타이어가 못에 찔려가지고 펑크가 났었는데, 펑크 난 상태에서 계속 가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구멍이 조금 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탱크 교환. 여기도 지금 오일이 많이 새네요. 휠타 주변에서, 휠타 주변에서 오일이 많이 새고, 지금 여기도 정전 빼서 튜브 푸시를 때 이거 되는데? 아, 이걸로 되죠. 잘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글쎄.
사춘기 갔다가. 네. 맞아 감소비였어. 에? 너무 늦게 간다고요?
미쓰비시래 미쓰비시. 20만 원인가 이게? 20? 네. 22만 원. 쪼펜이네 쪼펜. 이 새끼 꺼내 이 새끼. 어디야? 아 코리안데 뒤에 있잖아 여기 이 새끼 거. 아니 코리안데 무슨? 코리아 무슨 거? 이 새끼 건데 왜 미시미시가 더 시트? 이 미시미시 표시 아니에요 이거? 삼각형? 어 맞는데? 왼쪽 거는 조정을 했는데 들어가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조정했을 때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네, 거기다 노란 통에다 보여. 브레이크도 잘 듣고요. 이제 조종했으니까 브레이크도 현재 잘 들어요. 아, 요번에 아주 느낀 건데, 아, 그 시동이 꺼지면 이제 브레이크가 잘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아주 그냥 이게 사고에 또 직결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조정을 잘 해놨고요. 브레이크 로드 조정은 앞에 좌측 클러치 앞에 브레이크 앞에 페달 앞에 있어요. 14mm. 이거는 저기 조정하는 건 뭐 어렵지가 않으니까 집에서 기계 주인분들이 자주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정비사한테 맡기는 것보다 일단은 본인 이런 거는 간단한 걸 할 줄 알아야지 안전 목숨과 관련돼 있으니까요.